힙합 청년부 데자부 2를 롬이? 다 까발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일 리포터 은혜입니다. 오늘은 딩고 칸골 촬영하러 왔는데요. 보라색 머리로 염색해. LV 선배님, 손신반님도 드시네요. 기분을 표현해주세요. 다시 기를 쓰고 진행을 하네. 응. 분하다 분해. 어때? 야, 어디가? 기양님 신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짱 좋아요. 대박 세판. 회사 감사합니다. 가실게요. 안마에 편집해주세요, 제발. 뭐 힘든 거 없지? 약간 힘들어. 언제요? 아, 너무 힘들어. 아,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데자부 컴필레이션 발매됐나요? 발매됐습니다. 올해 레이블도 데자부가 된 것 같다. 참 모든 CD가 거의 다 팔렸대요. 젓가락은요? 젓가락 빼고. 어? 귀엽다. 아, 좀 저리가. 다리 괜찮아? 왜 이러고 씨. 흥디판다 씨? 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뭐 작업하고 술 먹고 작업하고 술 먹고 비디오 찍고 술 먹고 작업하고. 책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일단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디테일이 헤드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맞아. 이게 이렇게 뒤로 걸쳐서 했을 때 굉장히 멋스러워. 스케이트보드 처음 타보려고 돈 존나 써가지고 오늘 처음 입은 옷 느낌이에요. 부잣집 아들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촬영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만족을 안 할 게 없죠 일단. 얼만큼 만족한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반 만족이 그냥 커피라면 지금 TOP? 아 존나 재밌다.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 1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고 배가 불렀을 때 만족감이고. 네. 10은 오르가. 쇼미 직접 찍었다 인터뷰에서 우승이 당연히 본인이라고 하셨는데. 쇼미더머니 예상 순위. 우승 군입한다. 그럼 거기서 아이 다른 사람이 우승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미친 바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상당수 래퍼들이 X밥이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맞아요. 거. 근데 저는 X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번 대자부 새로 들어온 아티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가려줄래요. 이번에 대자부 새로 들어온 아티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온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농담이고 최일비는 저랑 신바가 진짜 계속 얘기했어요. 데려오죠. 요즘도 카메라 뒤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는지? 뒤에서 저 많이 폭행도 많이 당하고. 폭행이요? 네. 뒤에서 때리셨잖아요. 아 아까 화장실. 네. 제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랩 폭력입니다. 랩 폭력. 투표해줬던 지지자에게 한마디. 고맙고 15만 명인데 앨범 1000장 찍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대. 하나 사면 된다. 하나 사면 된다. 모듬 젓가락. 그 재밌던 순간은 은혜 최엘비 데려와가지고 찍었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식구가 늘어나고 되게 든든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권. 딩고 데자부 음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음원은? 지금으로가 딱 그 팀으로서의 맞아. 포맷이 완벽한 노래 같아요. 비와이 형 마지막에 약간 좀 처절한 것도 좀 멋있고. 맞아요. 군대 갈까 봐 처절하더라고. 이제 지나갈 영광이 모두 지금으로 지금으로. 10월 초에 10곡짜리 앨범 나옵니다. 11월에도 한 13곡 정도 나오는데 다 번복하고 그냥 쉴까도 생각하는데 올해 레이블 둘 다 찍으려면 해야 돼. 예, 여보 그렇답니다. 네. 쿤디 젊은 꼰대 같냐? 젊은 꼰대 맞습니다. 참고로. 맞아요. 저랑 대화하면은 동생들이 다음번에 연락이 안 와요. 신바 나 주짓수 진 거 옛말에. 너 옛날에 주짓수 도장에서 초등학생한테 진 거 내가 비밀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초등학생이 저보다 무기가 더 나았고요. 존나 큰 거였어. 그 친구는 그 도장에서 키우는 애 같았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러면. 악플 읽기. 악플 시간이다. 이 새끼 쇼미 나올 때 끝판왕 코스프레 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됨? 내가 부쩍 역겨워졌다고 얘기하긴 했었잖아. 너 쇼미 나오고 네 주변 뮤지션들이 부쩍 역겨워졌다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지? 저는 그 전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맞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역겨웠다고요. 전 늘 역겨웠어요. 쿤디판다 랩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음. 비와의 심부름이나 하며 살아라. 비와의 심부름 한 적 없어 실제로. 나 몇 번 했어. 비와이가
뭐 했어? 아이스크림 주고 싸우라고. 진짜 싸웠어? 고등학교 때 했지. 고등학교 때. 쿤디 라방 할 때마다 짓는 잘생긴 척하는 표정이 있음. 저는 라이브 방송을 제가 제일 잘생긴 순간에만 합니다. 아, 오늘이야 오늘 빨리 빨리 이러서 맞아. 좀 싸우고 나면 바로 다음 앨범 가사에 본인 입질 못 참지. 이거 이거 솔직히 어떻게 참아? 정확하게 봤어 솔직히. 어. 날 배신한 새끼들이 아직도 사과 안 했어. 개 사과해라. 딩고 조심하세요. 다 까발릴 거야. 아! 진짜 역겹다. 띠용.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데자부의 깜찍 아니고 끔찍 은혜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당연히 춤 와 제대로 배웠네. 데자부 삼행시 대조 재도전. 대 대가리 자 장난 아닌데? 부! 부연석. 부연석이 죄송. 진짜로 봤는데 장난 아니긴 해. 또 딩고랑 또 같이 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신가요? 제가 진짜로 춤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춤 학원? 다섯 명 방. 아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비와이 형. 회장은 당연히 은혜죠. 회장 은혜 하면 말아먹죠, 바로. 5분 안에 말아먹습니다. 비앙과 신마라는 두 미친 자들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더 미친 것 같아요. 여자 신마. 여봐. 대망의 악플일 긴데요. 은혜 실물이랑 사진이랑 좀 다른 이유. 당신들 방송 카메라에 나오면은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해? 아니, 야, 니네 거울 봐. 깨졌어? 내가 사줄게. 하나였어요? 아니? 여자 신마 같은데. 아니, 랩네임 너무 부리. 랩네임? 아니 랩네임이 아니라고. 랩을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큰 소리를 내고. 남자 신발 같다. 아니 이렇게 이쁜 거야? 깜짝 놀랐어. 야, 너 왜 이러고 왔어? 어? 아우 갈아입고 와. 나 지금 맞아 오는 게 뭐야. 자기소개 한번 해주죠. 전설의 프로듀서 비앙입니다. 우리 회사만의 장점. 존중을 너무 잘해주고 솔직히 너네한테 막 아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한 번도 없었잖아. LG한테 좀 있을 건데 이제. 내 동생들 중에서 제일 애 먹이는 사람. 머리 자를 생각 없어요? 기르는 게 아니고 자란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르거든요. 일반 남성 수준으로 자른 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뭐 면접 보러 가면 잘랐는데 떨어졌어요 별로. 꾸며진 이미지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그런 결. 여자친구 따로 있지? 띵까 띵! 대박 샷건. 그딴 걸 왜 꾸며서 하죠? 무슨 이득 있다고. 힙합 청년부 보고 카페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지. 하루에 한 명 정도인데 이렇게 쭈뼛쭈뼛 오셔서 투표했습니다. 투표했습니다. 음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음원이나요 이번에? 벌다이브? 그거 진짜 멋있고 얼마나 급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벌. 새내기들 빼고. 아 그러네. 딩고랑 혹시 향후에 또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소변권? 소변 멀리 보기. 본인의 향후 계획은 일단 오줌을 사는 거네요. 몇 년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작업하고 이런 게 살짝 쉴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은혜나 엘비랑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데자부 대 스킬 3, 2, 1. 헤이.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 비안 가자. 조금 녹은 레온같이 생겨서 멋있어. 조금 녹은 레온. 동물이면 좋겠어요. 노 팬티로 다니기. 제가 사실 바지를 벗고 있었거든요. 이거 창피한데요. 자기가 스톱바지 다 써오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러운데. 자, 악플 읽기네요. 비앙이 대중을 노리고 노래를 만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악플이네. 뭐에 대한 악플이지? 씨발놈이? 저기 보이시나요? 인사해주세요. 기분 어떠세요? 제식 훈련 만드 기분.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조교분이 저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동기들이 저는 얌얌얌 시켰나요? 춤 시키더라고요. 아 춤? 네. 아 안 보였어요. 오늘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불침번 오늘 외모인 것 같아요? 정의로운 칸골에서 저를 패싱하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손신 바뀐 데자부.
판골 의상에 대해서 뭐 간단한 소개? 텍스트만 딱 있고 너무 멋있어서 이걸로 제가 입고 싶었고 바지도 약간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현재 촬영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1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10위 간지나는 화보에 찍혔을 때라고 친다면 간지나는 화보에 찍힌 정도? 보기와 달리 사람이 좋다는 소문이 있네. 이거 해명해 주세요. 정정하시죠. 보는 게 어떻다는 건데 그러면? 저도 훈디가 신발랑 뭐 디젤이랑 크루 같이 하려는데 아 걔 괜찮아? 약간 요게 먼저 생각이 났어. 쇼롬이. 그렇지 나 쇼롬이긴 한데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그 인터넷에서 매서운 아저씨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에요. 못되지만은 않다. 여러분들도 나를 알면은 내 인스타 라방에서 내가 열받아하는 것도 재밌을지도 몰라요. 1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10초만 보면 아 쟤 또 화내 이거긴 맞아, 해. 맞아 맞아. 최근에 붐뱁 데모라는 이름을 얻으시잖아요. 근데 왜 데모가 아니고 데모라고 했을까요? 데모라고 하면 웃기기라도 하잖아요. 데모 테이프를 만들 생각이 있는지. 데모 테이프 괜찮네. 좀 사람 냄새 나는 모습 좀 보여줬잖아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았어요. 그 이후에 평판 좀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X 같긴 한데 생각하고 다른 애라는 반응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따위로 생각했어. 처음부터 잘 생각하지. 뭐 지우고 싶은 부분 없어요? 아니 내가 군필 가오를 잡게 만들었잖아요 님들이. 영어로 대답을 합니까? 아직 앉아. 그따위로 앉지 않습니다. 그냥 쪼그려 앉습니다. 앉아. 앉아! 저 진짜 살려보려고 진짜 개짓했는데 여러분 미필하고 그 의경하고 데리고 육군 기준에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야전사 장애님이 왔을 때 이걸 나한테 몇 시간 동안 끌고 가라고 할 리는 없지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못됐다는 생각이 이렇게 50대 50으로 쫙 들어왔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헬창 라이프에 도전을 할 생각이고요. 비트메이킹을 대부분 담당한 더블 크로스 무사시 앨범 시리즈의 1편이 올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손신발 볼펜 들고 말하는 거 존나 익숙하네. 진짜 부업으로 하시나? 요번에 그렇게 잘 나갔어요. 폭스바겐이 망했다가 살아났어요. 님들 중에 누가 저한테 안 당해야지라고 맘먹고 와도 중고파를 차를 팔 자신 있어요. 쿤디 뺀질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일 열심히 함. 신발 욕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럼 뒤질래?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욕. 여러분 이게 진행이고 이게 캐릭터예요. 니네 솔직히 쿤디 판다 말도 안 해도 쿤디 판다 제일 웃긴 데라고 일단 댓글 들고 달고 보잖아. 주작 아니냐? 손신바가 9%야 왜? 이게 현실이야. 뭘 주작이야. 아니 9%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주작 아니냐? 손신바 어떻게 9% 나오더? 이러...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과외받는 손신바. 야 이래갖고 야동을 올리면 어떡하니 얘들아. 무슨 과외였어요? 기술과정. 과정기술 아니야 이거? 궤변을 늘어놓을 때 누구보다 무식해 보이면 아이러니하지. 여기서 말하는 궤변 특징이 뭐냐면 지가 동의하지 않는 걸 궤변이라 그래.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궤변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똑바로 들고 나온 사람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궤변? 밀어버려 like 궤변. 이런 사람들 먹어라 대변. 뭐야 악플 생각보다 별거 없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훈련병 이병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모인 이유는 칸골.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 보이시죠 여러분들? 칸골. 그래서 오늘 그 화보 촬영을 하러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요. 이 집 나왔을 때 칸골 모자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인스타그램에 BY 해시태그 치셔서 보시면은 제가 칸골 모자 그 펀딩캡 거꾸로.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오늘 컨셉은 자연스러움. 멋이란 거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 오늘 그 멋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나. 은혜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활동을 좀 많이 했었나 싶을 정도로 여유와 몰입감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신스틸러 영광입니다. 은혜처럼 탁. 입대 4일 전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 그때 8월 19일 심정 굉장히 졸립고 나도 컴필레이션 앨범 듣고 싶다. 군대 가기 싫다.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눈이 촉촉해지는데요 지금. 다른 아티스트도 혹시 영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도끼, CL, GD도 생각하고 있죠. 그 들어오면 거의 저 청소분들. 혹시 또 딩고랑 같이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지. 힙합 청년부 대자부 2를 진짜 제대하고 부흥이 된 모습을 이제 힙합 청년부 대자부 2를 통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줄다리 같은 거 하고. 잘한데? 데자부 그룹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또 있을까요? 일단 BY는 나라 지키는 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고 은혜의 이제 신보 나왔어요. 아까 나왔어. 아까 나왔구나. 아직 못 들으셨구나. 못 들어봤어. 네, 10월 달쯤에 최엘비의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이고 쿤디판다도 또 나올 예정이고
손신바도 또 나올 예정이고 어떤 빅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릴 순 없고요. 재밌고 멋있는 거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댓글 읽기를 BY랑 신바 싸우겠다.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한데 혹시 두 분 싸우신 적 있으세요? 없지. 언성이 좀 높은 대화? 나는 언성을 높이진 않아. 신바가 높이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악플 읽기 한 시간 읽더라고. 그 사람이랑 싸우던데 이 종이랑. 종이. 자, BY 간지남 시잼 친구 원툴 좋은데? 시즌 초 많이 팔았어요. 노래에 쉴 곳이 숨차보 듣기만 해도 숨채도도 숨막힘. 나는 숨막혀서 죽이고 싶어. 부러워서 너 랩 한번 해보고. 아, 내 랩을 해보고구나. 숨이 좀 찼어. BY가 데자보에서 음악 제일 못하는 듯. 그러니까 제가 영입을 한 거죠. 비영이 쓴 거 아니야? 비양 어서 오고 여기 있네. 지금 이제 칸고라고 화보 촬영을 진행 중인데. 네.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만족하죠. 저는 이런 화보를 처음 찍어봐가지고 막 옛날에 가방 살라고 돈 모아서 가방 사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데자부를 선택하신 이유와 일단 소감. 데자부를 선택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편한 사람들이고 여기서 있을 때 좀 제 음악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데자부를 선택을 했죠. 어디에요? 어? YG. SM도 왔어. 빅히트? 아, 빅히트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잘 잘라주세요. 네. 깜짝 카메라를 당했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근데 너무 뜬금포 아니야? 뭔가 LP가 들어가는 게? 아니, 아. 근데 뭐 너랑 친구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좀 모든 것이 다 몰카 같아. 모든 것이 다 몰카 같아요. 제 이것도 몰카 같고 트라우마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인터뷰만 해주세요. 지현이 원래 시작할까요? 네. 촬영 보내서 혹시 지우고 싶은 장면이 있으실지? 바지 내려가고 있었던 순간은 대박 샷건을 했을 때. 그래 바로 내가 왔어. 우리 반에 내가 왔어. What is tomorrow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음원이 있다면? 여긴 멤버끼리 한 그 노래. 네, 그 노래. 아, 기억나는 가사도 있어. 왼발 오른발 맞춰가야만. 뮤직비디오 만약 만들면 이런. 아, 신발 신바가 주인공이네. 우주 비행하고 데자부. 하나 둘 셋. 데자부. 신기하네. 빌보이 대 BY. 하나 둘 셋. 와 대박이다. 댓글 읽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샷건 계속 맴도는 거 킹 받네. 내가 만들긴 했는데 비양 형이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근데 쌍둥이들이 그 비양 형만 그 그림 그려주고 그런 하더라고. 대박 샷건. 두 분이 이거를 맞춰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 바로 내가 왔어 이거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짱이 그, 되나. 대박 샷건 네 그래 바로 내가 왔어 이렇게 넣었으면 바로 그게 쩔 듯이. 드디어 악플을 읽기. 한국 힙합 앱 최고의 F의 최애비 그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앨범 냈을 때보다.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이 진짜 웃긴 게 저스트 뮤직 팬페이지 이런 애들 팔로우 했다가 취소하고 막 나만 최애비 곡 두 개밖에 안 했다고 두 개나 또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야 랩해봐 하면 다들 최고. 아 붙잡고 해 시켜보자. 한번 랩 해보실래요? 야 랩해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진짜 속는 셈 치고 제이비 노래 들어봐라 토끼가 싫다. 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속는 셈 치고 진짜 한번 들어보. 진짜 매웠네요. 짠했어. 아 일단 힙합 청년부 데자부 7화에 걸쳐서 보여드리게 됐는데 일단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제대하고 나서도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칸골이랑 오늘 이렇게 또 화보를 찍게 됐는데 이제 다 같이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좀 이루게 돼서 기쁘고 또 하면서도 재밌어 해가지고 다들 오늘 저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뜻깊게 촬영하고 갑니다.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요. 몰카 같아요. 끝나는 거 몰카죠? 몰카 아니죠? 네. 이거 컨텐츠 몰카 아니지? 하여튼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20화 만들어달라고 사람들이. 이제 한 13화 정도가 남았네요. 그럼 지금까지 힙합 청년부 데자부였고요. 딩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데자부 아티스트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죽이는 거 낼 테니까 큰 관심 부탁합니다. 대박 샷건. 대박 샷건. 대박 샷건.
드르륵 깍깍깍깍.